레위기서 20장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더라도 다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랑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의 음란이 섬기는 그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과 함께 불사를 지리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를 끊을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건한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너는 곤륙지친의 하체인지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모의 하체를 행하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거리어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을 정하고 부정함과 새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한자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온데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스승이 되셔서 잘 가르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시간도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또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또한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영혼들은 치료받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은 일으켜 세움을 입게 하시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은 곧은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종들이 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엄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담아내고 지켜낼 수가 있는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답석 그것을 물어가지고서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 자기들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 뱀의 말이거든요. 뱀의 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뭐냐?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 그것을 성령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속게 만들지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하면 안 속겠는데 뭐 절간에 부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속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갈탄하게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의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위로 올라가게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땅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로 향해서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가,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 이 마음의 이 신앙이 위로 향하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는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어떤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세상으로 향하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뱀의 말이에요. 아프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 바라보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 위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나타나요. 그런데 사단의 말은 자기 영광을 챙기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잘남을 자랑한단 자기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들이 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지 자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같이 거짓 선자들 하나님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추수하는 밭이 저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어디에서 그걸 하느냐 미혹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눈을 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줄 수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가든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나만 떠들게 하지 말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서편제 맨 마지막 엔딩 부분에 볼 것 같으면은 동호하고 성화하고 송화죠 송화 둘이 떨어져 있다가 딱 만나가지고서 누나는 눈이 멀어가지고서 있고 동생은 누나 찾아왔는데 그 딱 이 같이 밤새도록 뭐 하냐 소리를 하잖아요. 송화는 창을 하고 동생은 고수하고 헤이 할 때 그럴 때가 알아보잖아요. 딱 알아보고서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최종이가 묻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다 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도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이 감동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감동을 풀어놓은 그 감동을 우리에게 확 역순으로 우리에게 돌려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하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도 말고 예? 눈을 똑바로 보시라고 그렇게 눈과 눈이 마주쳐야 그럴 때 불꽃이 튀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내하고 눈 안 마주치지 않는 사람 날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간주를 할 테니까 마주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싹 주고받음이 일어나야 돼요. 어?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완전히 윤리도덕이 돼버려요. 윤리도덕. 성경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지? 지금 하나님은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너희들을 구별했다 그래. 너희는 만민 중에서 구별함을 입었다 그래. 와, 이거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만민 중에서 구별함을 입었대. 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구별을 했느냐?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만민이 있고 구별된 백성이 있잖아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부류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두 그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는 법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법대로 하고 하나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 상줄 자에게 상주고 벌할 자에게 벌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그릇이 필요한데 이것을 토기장이 비유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진노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담겨 있다 그러는데 죄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그냥 만물만 봤지, 꽃만 봤지, 이 꽃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야 돼.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통해가지고 누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사람만 보이고, 이 사물만 보이지, 사물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사물만 보던 그 눈이 비늘이 떨어져가지고 사물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신앙이. 아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모를 때는 그냥 세상 돌아가 이것만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볼 것 같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 걸 봐야 여러분들이 범사 속에서 다 하나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 속에서 어?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두 그릇이 필요한데 예.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 원래 제 아래 태어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공무인을 따질 것 같으면 전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용서하지 않는다. 거기 죄 아래 있는 자는 전부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죽여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 만민 중에 너희를 구별했다 그런다. 구별했어요. 이렇게 구별을 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 하나님이 속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전부 진노의 그릇으로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일부를 건져내 버렸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 속에는 뭐를 담고 싶으냐? 긍휼을 담고 싶은 거예요. 긍휼을.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부어 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은혜, 긍휼, 자비 다 같은 의미예요. 예? 그렇게 들으시라고 해요. 제가 긍휼을 이렇게 같은 사랑으로 듣고 자비도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뭘 부어주느냐?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긍휼을 부어주는 거예요. 용서를 부어주는 거예요. 용서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긍휼이 쏟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놈인데, 똑같은 이스라엘이나 뭡니까? 이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건진받느냐? 애굽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너 이름 헷갈린다 또. 아,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면 애굽 사람이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그대로 삶을 살았는데 애굽 사람이지. 우리 무슨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우리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서 교회를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아멘.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사람이었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놓은 것 뿐이라니까. 그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긍휼의 그릇, 너는 진노의 그릇. 요 대표로 나선 사람이 모세하고 누구예요? 바로잖아, 보라. 로마서 구장이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여길 자는 긍휼이 여기고, 응?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긍휼을 보여주셨고, 바로를 통해서 진노를 보여주셨고,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건져놔 놓고 딱 하는 소리가 뭐냐? 애굽식으로 살지 마라.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사람이라니까. 애굽의 사람 골 장소만 옮겨놨어. 요리로 싹 옮겨놔 놓고 애굽식으로 살지 마라. 이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식으로 살지 마라 이 소리는 뭐예요? 아이고 너희들이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다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이 적으라고 그런 이 메모를 해놓으라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이 자녀를 잔소리한다. 애가 말 잘 들으면 잔소리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잔소리를 한다 이야기는 그 아이가 지금 제대로 한다 안 한다? 부모의 뜻대로 안 사라지고 있죠. 그죠? 부모의 뜻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는 반드시 뭐를 동반하느냐?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질하게 돼 있어요. 너 왜 그런 짓 하냐? 근데 그 아이는 그거 하는 것이 싫은 걸 하겠어요? 좋아서 하겠어요? 요즘 식으로 하면 게임한다. 공부해야 될 시간에 게임을 한다. 그 억지로 합니까? 숙제해서 합니까? 지가 자발적으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지요. 그럼 부모는 뭐라 그래요? 잔소리 하지요. 잔소리. 게임을 안 하면 잔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잔소리를 한다 이 자체는 너 지금 부모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 떨어졌다. 너들 내 뜻대로 지금 안 살고 있거든.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는 뜻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뭐냐? 죄가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인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을 장소만 옮겨놔 놓고 애굽식으로 살지 마. 이거는 너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난 애굽 사람 싫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 놔 놓고 애굽식으로 살지 마. 그럼 얘네들 미치는 거예요.
애굽 사람 보고 애굽식으로 살지 말라면 왜 하는데 그런 거? 개 보고 개짓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보고 말이고 강아지도 하지 마, 짖지 뭐, 그럼 돼요 안 돼요? 한참 있다 눈치 가만히 보다가 왕왕 짖지 말라니까. 그럼 가만히 있다가 또 왕왕 한다니까. 그럼 주인이 그 개 보고 개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 보고 죄짓지 말라는 얘기는 너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사살시키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는 것을. 응?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 아닌 척하고 있다니까. 다 가면을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면을 확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면을. 애굽에 있을 때는 선악의 법 아래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 선악의 법 아래서 사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선악의. 그게 애굽에서도 이것은 거룩이고 이것은 비거룩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규정이 있다니까. 애굽식으로. 그게 선악의 법 아래서의 규정인 거예요. 그게 선악의 법 아래서는 선은 선이라 그러고 악은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 속에서 나타날 때는 윤리와 도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롭게 하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사람을 해치는 것을 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격리를 시키는 것이 교도소인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넌 나쁜 놈 이래서.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에게 나쁜 짓을 도둑질 했다. 나쁜 놈, 넌 교도소 가. 그럼 도둑질 안 한 놈은? 착한 놈, 너는 여기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여기 뭐냐, 선악의 법 아래서의 선악 규진이라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선악의 법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선악 자체를. 이해되죠? 이걸 다른 말로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착한 걸 내놔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예요. 아멘? 이걸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어디에 있냐? 생명과에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선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나쁜 짓을 해서 선으로 본다니까. 아, 이게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 무조건 선을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무조건 악으로 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생명과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선악의 법 아래서 태어나가지고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선악의 법이 주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남에게 해코지 않고 겉으로 뭐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으면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하냐? 자기 안에 있는 걸 드러내게 한 사람 같으면 우리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나쁜 놈. 정죄하는 거예요. 요런 상태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딱 고발을 하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는 현장범이에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드러났어요. 간음을 했어. 그럼 돌을 들고서 요거는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요 사람들은 선악의 법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간음 안 하고 간음한 너는 나쁜 여자니까 우리는 당연히 너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 우린 권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글을 몇 번 썼다? 두 번 썼잖아. 두 번.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 글을 써놓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떠나가 버렸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치는 거예요? 율법이죠. 아멘? 율법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이미 율법은 뭐였어요? 깨어져 버렸다니까. 깨어져 버린 율법이에요. 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또 똑같은
돌비를 줬어요. 돌판을 저거가 줬다니까.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죄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로 살고 있는 걸 알리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는가 지금? 자 보세요. 처음에 깨어진 그 율법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여자를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이죠. 법대로. 법대로 우리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그 집행하고자 하는 그 율법이 법 처음에 깨어진 그 율법이에요. 나중에 은혜로 주신 율법이에요. 은혜로 준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 은혜로 준 율법은 죄인을 죽여야 돼요. 죄인을 보듬어놔야 돼요. 죄를 보듬어놔야 되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글은 깨어진 것이고 두 번째 쓴 글은 두 번째 율법이라니까. 그 율법에 의거할 것 같으면 너희들 죽일 사람 있냐?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뭐하냐?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용서받고 있었잖아. 너희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처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너 다 죽었어. 넌 이미 다 죽어야 된다니까. 너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응? 근데 너희들 지금 법을 집행 잘못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뭘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너 지금 하나님 은혜와 용서받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용서와 은혜를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죄는 나쁜 짓을 행기 죄가 아니고, 이거 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쁜 짓을 행기 죄가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란 걸 모르는 것이 죄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있어 죄가 뭐냐? 여러분들이 엉터리같이 사는 걸 그걸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뭐가 되느냐? 짱돌 들고 잘못한 사람 찍는다고. 나쁜 놈. 정죄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너 뭔데? 넌 누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다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간음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그 죄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다. 돌로 쳐 죽이라. 응? 우상 숭배한 자도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일부러 이걸 전문을 다 읽었어요. 나 뜨겁지요? 예?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없어. 지금 이렇게 뭐 백숙모하고 말한다 말도 하기 싫다. 이게 참 이런 게 있잖아,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친상간이잖아, 그죠? 예. 그럼 이런 말 앞에 나는 근친상간 안 했어. 그럼 나 오늘 여기 죄인이라니까 요 놈을 잡아야 돼, 요 놈을. 나 괜찮은데 지금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놈이나 간음한 놈이나 둘 딱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두 모아가지고서 죽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속에 거하시는데, 그럼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거나 어떤 음란한 어떤 이런 근치상한 이런 일들이 간음하는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거나 간음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서 기인이 되느냐?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찾는 것도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을,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러고, 음란은 은행이라는 얘기는 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은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있어. 아멘? 그러면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똑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요거는 음행, 이거는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는 우상숭배하는 것이나 음행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고 이런 자가 보일 것 같으면 전부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그 사람을 죽이라 그런다. 자,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을까 하던 그 사람을 중간에 세워놔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할까? 이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뭐하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앞에 세워놔놓고 돌로 치라 할 때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돌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서 전체 마을 전체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범죄한 자를 통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저 범죄한 자를 돌로 쳐 죽이지 너도 돌마다 죽어야 될 놈이야. 지금 이해 돼요? 자 보세요. 우상 숭배나 감히 음행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사람은 보세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타난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랭기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간음 실제 간음한 여자는 저건 죄인이고 그냥 마음속에 간음하고 싶은 마음은 가도가 있는데 이게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뭐 할 수 있냐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이었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음행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데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하나 나는 아닙니다 이 포커페이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산상보호라니까. 응? 너희들이 살인 왜 하냐? 미움 때문에 살인하잖아. 미움이 어디 있냐? 안에 있어요. 네 왜 간음하느냐? 음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음욕이 어디 있냐? 마음에 있잖아. 네 왜 도둑질하냐? 탐심 때문에 하잖아. 탐심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 그럼 드러난 것은 탐심이니 간음이니 살인이 이것은 뭐냐?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드러난 것뿐이라니까.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에 품고만 있으면 죄 아니고 드러나면 죄로 여긴다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겉으로 드러난 것은 네가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드러내잖아. 그럴 것 같으면 드러난 것이 죄냐? 네 안에 품고 있는 게 죄냐? 품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죄에 남은 거예요. 나무. 아멘? 인간은 죄를 생산하는 나무예요. 이걸 다른 말로 생산하는 공장이라니까. 이 우리가 공장이라니까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이건 언제든지 튀어나온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성들은 이건 죄의 속성이에요. 속성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능이라는 것은 억제가 안 된다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각오해가지고 나 안 할 이게 안 된다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안에 있는 그 탐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시기와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건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어? 세상의 교육은 뭐냐? 그런 마음일지라도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잘 지켜내라 그러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요놈은 환경만 조성되면 툭 튀어나온다니까. 환경만 조성되면 툭 튀어나온다니까. 뭐 성자 노릇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극한 상황이 딱 날 것 같으면 개판돼버리는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 품고 있으면 죄인 아니고 나오면 죄인으로 여기 죄인이라 여기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관이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을 정죄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드러난 그 사람을 보면은 아 나도 이런 걸 품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저 사람은 연약해서 드러났 뿐이고
나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일 것 같으면은, 이걸 알 것 같으면은 드러난 사람을 돌 던질 것이 아니라, 주여, 똑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가 붙잡혔어. 그러면 백성들은 그를 세워놔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들 때려 죽여라. 너희들 속에 이런 죄를 없애라 얘기 아니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놈 보고 애굽식으로 살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데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셔야 돼. 그걸 못 읽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성경 엉터리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을 증거를 세워놔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죽이라 이렇게 할 때는 너희들이 과연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군벌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때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똑같은 놈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뭐 하느냐? 자기들이 죄인의 자리에 굵게 만들어서 죄인의 자리에서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긍휼과 진노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진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민 중에서 진노 속에서 만민 중에서 일부를 구별을 해서 건져놓은 것이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를 쏟기를 원한다 뭐를 남기를 원한다 긍휼을 남기 원하는 거예요. 긍휼을 계속 긍휼을 남는다면 그럼 그 긍휼이 긍휼로 드러나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죄가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자 이스라엘의 죄를 집요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스라엘의 죄가 고발당하면 고발당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크게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 아멘? 이게 지금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죄산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법으로 살아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와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는 전부 나를 보여주는 자화상인 거예요. 그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욕을 못한다니까. 왜?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꽃 피워야 될 걸 저 사람 피웠다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저 사람이 나타내 드러냈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하냐? 나는 안 드러냈으니까 드러낸 그놈을 뭐하냐? 작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러는 거야. 나를 작살낸다니까.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너는 내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그걸 왜 모르고 있냐.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산다는 것을 늘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있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 법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같으면 국방세출을 주대로 확 꼬매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라니까 생내적으로 우리는 신경질 난다 이거지. 나는 아닌데 우리 다 똑같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전국질을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것이 벌써 여러분들 죄가 다 하잖아요 지금. 와 기분 나쁜 소리 하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수십 번 죽임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적질 할 때마다 뭐 해요? 속으로 그러잖아요. 지는 잘하는 거. 뺑!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안에 차고 있잖아. 그치? 얼마나 위선자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부모 앞에 가서 위선 떨면 그걸 보고 좋다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 위선을 확 까발려야지. 아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고서 뭐를 깨달았어요? 수치를 깨달았죠. 수치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 가만두고는 자기가 안 돼. 그럼 어떤 식으로 가리느냐? 자기 식으로 가려야 돼요. 왜? 자, 그 수치를, 수치를 두고서는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자기 식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그래서 만든 것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 무엇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수치를 가리면 수치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그대로 수치는 있죠. 그 가려놓고 있다니까. 여기 인간이라니까. 여기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딱 가려놔놓고 아무 염려 없어 이런다니까. 그게 하나님 와가지고 확 뺏겨낸다니까. 그 뺏겨낸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걸 확 뺏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다 가려놓고 있다니까. 아니 나는 괜찮은데 교회 올 것 같으면 전부 보살님 같이 오잖아. 다 얼굴들이. 나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오잖아. 그럼 이 못난 정목사는 그걸 확 뺏겨내야 돼. 보살이 아니라 너는 악기라고 말이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보살?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확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은 누구냐? 은혜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이건 뭐냐?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소리는 저와 여러분들 신약 교회 준 말씀이라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말씀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다가 지금 이 말씀 딱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약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때 너희들 속에서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나와서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신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린 돌로 못 칩니다. 하나님, 돌로 못 칩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돌마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돌마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어찌 내가 저 사람을 돌로 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을 여기 가득 품고 있는데,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로 치라 했잖아요. 나 치잖아. 이게 불순종이고. 이해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토해져야지. 은혜를 받으라고 왜 법을 토해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법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딱 만들어놔놓고 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럼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범죄하는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대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불순종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하나님 보세요.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긍휼을 배우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사는 누가 지내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를 지낸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제사를 지내게 하는 목적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낸 것이 제사 지낸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이 어렵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제사 지낸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이고 주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죄책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밖으로 배출을 해낸 그 죄의 현상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이걸 감추려고 그랬어. 그 자기식으로 다 완전 범죄?
완전히 했어요. 우리가 죽였으니까. 그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다윗의 실존을 고발시키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지금 토해낸 그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냐? 네 속에 있어. 네 속에. 네가 그런 인간이라니까. 그 너 지금까지 그런 걸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난 아무 염려 없습니다. 난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 근데 네가 이것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툭 터져나오니까 이걸 수습한다고 해서 죄책에 빠져가지고 하나가 죽겠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뱉어낸 건 네 안에 원래 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있어. 이거는 한 부분밖에 안 돼. 네 속에는 무궁무진한 게 있어. 이게 비엔나 소세지 같이 계속 끌려나오는 거야. 이게 끌고 나올 것 같으면 계속 나오게 돼 있다니까. 나단이 그걸 고발을 딱 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내 죄 자체가 죄인이었구나. 내 자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제사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사를 기뻐했을 것 같으면 내가 늘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럼 보세요. 다윗이 육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죄를 무마할 때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지내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은 그러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자기 죄인 아닌가요? 그럼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범죄했을 때 제사 지내고 했으니까 그럼 제사는 언제 지내냐? 내가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놈들 제사 지내나 안 지낸다? 안 지내겠죠. 죄인 아닌 척 살고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드러난 것이 죄가 아니고 너 속에 품고 있는 게 죄거든. 이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자기 자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죄 아래에서 출생한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내가 이런 자였네요. 내가 이런 자였네요.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주께서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면 우리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죄인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죄를 죄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발하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 죄에 대한 의식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굴 손가락질 할 데가 없다니까. 내가 그런 인간인데. 내가 그런 인간인데.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고 저렇게 한 여러 가지 죄들이 드러난 건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비엔나 소세지 같이 한번 끌어당겨 볼까요? 줄줄이 작당까지 걸려나오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신자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는 자에게 계속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긍휼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법대로 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에요. 아멘? 심령을 감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온갖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하면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죠.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하나님은 그 속을 보기 때문에 뭐하냐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라니까. 너 누구한테 뭐 손가락질 할 수 있냐? 없어. 하지마. 그거 하는 순간 너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법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긍휼로 베풀어줬는데 너 왜 이웃에게 법이 나가냐.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말이지 이웃을 돌아보고 하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울 때도 이건 내 것이니까 도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만 나눌 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는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걸 뭐하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나누고 하나님께 나누지 않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 악이라 규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신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토해내는 것으로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뭐가 되느냐? 화면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으면은 이 받음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유출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을 이걸 자각시키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고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 범죄한 자를 딱 앞에 더 세워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그 시범 캐스라는 게 시범 캐스 딱 해놔놓고 너희들 어떤 답을 쓰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답을 한번 써봐라. 너희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답을 써봐라. 근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답은 뭐냐? 법은 법대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것도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멘? 지금 이걸 잘못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다 성경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죽이고자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하나님 무릎 앞에 꿇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명경 같아야 되는 거예요. 추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대충 말씀이 들려지면 안 돼요. 예전 말씀이 들어와가지고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완전히 찔러 쪼개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뭐하냐? 은행심사 모든 것들을 발가벗겨가지고서 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설 데가 없는 자구나. 난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자각을 시켜가지고서 결국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주님.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 자 있군요. 이런 악한 자에게 주님께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넘어진 그 속에서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펴더라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밑바탕에 그 정신이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보고 애굽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애굽식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인데 애굽식으로 살지 않을 수 없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사냐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내가 애굽 사람인데 어떻게 애굽식으로 살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죄인 보고 죄 짓지 말래.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다니까. 그럼 그 죄 짓지 말라는 소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받고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늘 그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예요. 제사. 산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서 태어나가지고서 우리는 법이 가까워요. 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말씀을 지킨 것과 상관이 없이 뭐가 되느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이 큰 소리를 쳤느냐? 말씀대로 사는 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율법의 정의가 뭔데?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어떻게 읽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는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데, 사랑. 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계명을 정의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 계명이 뭡니까? 이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계명의 답이 뭐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율법의 답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산 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이란 답이 없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누가 보기 볼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하늘 보면 나왔어. 하나님, 내가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율법대로 살았다니까. 율법대로. 이웃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비교하는 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비교하는 거예요. 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의롭죠. 이건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세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죠. 그러니까 세리는 뭐 하냐? 감히 하나님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세리 기도를 들었다니까. 세리가 답을 쓴 거예요. 율법의 답을 세리가 썼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답을, 틀린 답을 썼어. 그건 뱀이 제시하는 답이에요. 세리가 내어놓는 그 답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답이고.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답이 뭐로 나오느냐?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답이 나오고,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이 내놓는 답은 뭐냐?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에 그 끝이 뭐로 나오느냐?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생각을 합시다.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주고 내가 뭐 사는 옮기만 믿음을 했고, 그러고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겠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것 조금 토해낸 것 뿐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을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힘을 삼아가지고서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걸 차라리 일컬어서 뭐자,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얻어먹고 산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얻어먹고 산다는 것을 알미 바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귀한 것이지, 내가 얻어먹고 산다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바치게 될 것 같으면 바치면 바칠수록 지의가 생긴다니까. 어깨 힘만 들어가가지고서. 그래, 이 힘 가지고 뭐 하냐? 교회에서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상자에 앉아가지고서.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산 것을 자기 의로 삼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네 애비가 마귀라 그러면서,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놈이다 이놈아. 그래서 그 주저런 책망한 거예요. 독사새끼라고 이렇게 하면서.
왜 바리새인들이 하늘 말씀대로 산 것을 가지고 독사새끼라 그러냐 말이죠. 독사새끼란 얘기 뭐예요? 독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뱀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가지고 힘을 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 뱀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어느 게 쉽겠어요? 마귀의 가르침이 훨씬 쉽지요.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한 것을 챙기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옛날 보면 애들 부는 거 있잖아. 훅 불면은 쫙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 있죠. 피리 같은 거 있죠. 훅 불면 쫙 나갔다 돌아오는 거 있죠. 우리 인간의 행위가 그렇다니까. 인간은, 모든 인간은 내 쪽에서 발생이 된 것은 반드시 회수하게 돼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걸 회수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충성을 한 것도 반드시 회수를 하게 돼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회수하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힘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 많이 한 사람이 항상 거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그러니까 나 일 안 한다. 요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부터 다뤄야 된다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일을 안 하겠어요. 이 일을 한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 의의로 챙길까 봐서. 그럼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차,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맙다. 내 섬김 받아줘서 고맙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만들어 와가지고서 잘 먹는 걸 보면은 고맙습니다. 잘 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아, 네, 맛있지? 내가 했다, 이거. 이러면 안 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없는 것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치? 아, 이럴 때 한번 빵 띄워주자, 그래. 여러분 그 자리 가셔야 돼. 이 복음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법이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이 복음 제 말씀을 곡해하고 듣고 있는데, 뭐, 그 사람 말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 복음 듣고서 뭐 복음 안다 그러는데, 뚜껑 열어서 딱 대화해 볼 것 같으면은, 전혀 아니야! 그러면서 안 돼! 아,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뭐냐, 곡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는 말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충성심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만민 중에서 저 법 안에 사는 저들 중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가지고서 여전히 너는 법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냐? 긍휼을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긍휼을 부어줘가지고서 야, 내가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 받아놔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또 신앙생활은 뭐냐? 법으로 하고 있다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놔놓고 여전히 우리는 또 법으로 자기 행위를 근거해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남의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요런 것들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가지고 고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었구나.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아멘? 행여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잘못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연병 걸린 사람까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용히 그 사람 부둥고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가가지고서 내 네 기도한대 이러지 말고 조용히. 아멘? 꼭 기도한 걸 티를 내려고 그랬고 가가지고서 내 네 위에서 기도한대 그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돌던질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앉아가지고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늠 중에 그 잡힌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아, 이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 정답이 들어가 있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설교를 들은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정답을 한번 써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뭐를 도출하게 돼 있다?
죄를 끄집어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간음하면서 살아온 그 여자 보고 앞으로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그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 여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가 간음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간음한 자야. 나는 간음한 자야. 나는 간음한 자야. 이런 간음한 자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용서밖에 없구나. 이런 자가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 그 여자로 계속해서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역할을 한다니까. 율법 역할을 하면서 그 여자의 한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하여금 누구의 자리를 머물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를 머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아이고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럼 간음하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데 간음 안 하는 걸 답을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 아니면 원사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내가 안 할 수가 있겠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간음하는 것은 먹고 살게 사는 것인데 또 다른 어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려운 상황 같으면 또 그 짓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 안 하나 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원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 박대하지 마세요. 난 주님 그 발 앞에서 난 떨어져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요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간음 안 하는 것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가지고서 말씀 지켰다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끌고 와야 되느냐? 예수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뭐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예수의 십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응? 무엇을 했느냐 묻지 말고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전히 뭐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또 우리는 또 이거 듣고 가서 또 돌아가가지고 또 내일 오면 또 그런다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하나님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가 예수를 왜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보냈잖아요. 죄를 대신 담당하라고. 그럼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당신 죽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공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 아멘?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그 주문이고 주문이고 관세음보살 라미암 다불이나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 그 주문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 뭐냐? 난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새도 살 수 없는 이런 악당 중에 악당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는 항상 뭐가 남아야 되느냐.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뭐 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는데 그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한 것은 결국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자랑해서 우리가 말씀 지켜가지고 영웅대로 온 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었어.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이 자리에 옮겨놨다니까. 아멘? 아멘. 만민 속에서 구별된 자라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느냐?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같이 예견 삿도같이 증거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까발려져가지고서 야,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이 자리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칼이 무디면 안 된다니까. 칼이 무디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 나쁜 소리 있더라도 저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사랑의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다림질해가지고서 우리의 시선으로 하여금 내가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 돌에 맞아 죽을 그 사람과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돌을 던질 자가 아니라 나는 돌에 맞을 자입니다. 지금 용서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나오지요.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오지요. 그게 신자가 그할 자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 하나만 짐승 제사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이 모아가지고서 보라는 거예요. 딱 채워놔놓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 것 같으면 그럼 뭐하냐, 모든 사람이 뭐하냐, 돌로 던지게 했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놈이다, 그거 알아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돌 던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돌 던지는 사람이 그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돌 던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돌에 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되어버린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 그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나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부림에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고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서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인 아닌 척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또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긍휼의 자리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긍휼의 자리 머물러 있으면서 수르보네게 여인과 같이 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그런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